네, 민둥산에 왔습니다. 민둥산에 억새 보러 왔고요. 오늘 코스는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면, 자, 현위치는 제2코스 지점입니다. 자, 능전마을이고요. 발구덕 지나서 정상까지 총 1시간 20분 소요 시간이 예상이 됩니다. 초입 등산로가 아주 아름답습니다. 바람개비도 막 뱅뱅 돌아가고요. 하늘 색깔은 어마어마하게 이쁘네요. 아, 너무 파랗습니다. 여기 산행 초입 들물인데요. 발구덕 쪽으로 하산할 예정이에요. 올라갈 때는 여기 요 다리 지점에 지금 이정표가 없죠? 없네요. 잘 찾아보시면 그 아래쪽으로 민둥산 가는 길이라고 있습니다. 네, 출발하겠습니다. 와, 숲길이 아주 기분 좋은 숲길입니다. 걷기 편하고, 피톤치드가 뿜뿜. 상쾌합니다, 상쾌. 네, 함께 동행하신 흑야님입니다. 편안한 숲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아이, 쉬워라. 이렇게 쉬운 산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대한민국 산 봉우리 중에 한 봉우리 거저 먹는 겁니다, 오늘. 갈림길이 도로가 나왔습니다. 도로. 이정표 보시면 거북이 쉼터 민둥산 1.7km 남았습니다. 오늘 꽁으로 먹네, 꽁으로. 산행하는 느낌이 아니라 임도 트레킹하는 느낌이 납니다. 지금 도로로 계속 걸어가고 있거든요. 뭐 이러면 어떤들, 저러면 어떤들, 봉우리 하나 공짜로 먹는데 뭐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자, 지금 저 위쪽으로 민둥산 능선이 보입니다. 여기 지금 돌리네에 대해서 설명이 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증산 초교 방향이 1.8km고요. 능전에서 1.7km 나왔네요. 민둥산 1km 남았습니다. 태양이 쫙 비춰줘야 되는데 지금 날씨가 살짝 흐립니다. 은빛 바다. 야, 억새 장관이네, 장관. 오늘도 씩씩하게 산행을 하고 계신 우리 흑야님, 컨디션 괜찮죠? 대답이 성의가 없네요. 와, 지금 좀 전에 구름이 꼈었는데 갑자기 태양이 번뜩입니다. 자,
옥새가 태양에 비치면 아주 반짝반짝 빛이 나죠. 와, 진짜 아름답습니다. 아름다워. 정말 잘 왔습니다. 아, 정말 근사합니다. 지금 너무 이르지도 않고 늦지도 않고 딱 좋은 시기에 딱 지금 민둥산을 온 것 같습니다. 아. 민둥산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와, 대박. 해발 1119m. 1119. 자, 요거는 산악회에서 세운 표석입니다. 민둥산 해발 1119m죠. 네, 민둥산에 지금 석양이 지고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풍경을 또 오늘 볼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기분 좋습니다. 지금 와, 이 석양에 비친 이 억새풀이 마치 황금 옷을 입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